안녕하세요. 여행 가방 속의 문장들, 오늘은 여행 출발의 문장들입니다. 7월의 인천공항입니다. 요즘 뉴스에서는 인천공항이 다시 많이 붐빈다는데 이 터미널은 여전히 한가했네요. 문 닫은 식당들도 여전히 많았고요. 인터넷 면세품 인도장도 작년처럼 아무도 없다시피 했습니다. 아직도 여행 정상화는 먼 건지 여행 떠나는 게 미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보니 탑승객은 작년보다 아주 많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비행기는 파리 샤를드골 공항까지 14시간 예정입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평소보다 2시간이 더 길어졌죠. 비행기 창밖 풍경은 언제 봐도 한결같이 신기하고 또 신기합니다. 그 신기함과 설레임 속에서 오늘 여행 가방에서 꺼내는 문장은 샤를 보들레르의 시 여행의 초대와 잉게볼크 바하만의 산문집 30세에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오늘의 문장, 보들레르의 시 여행의 초대 중에서 나의 사랑 나의 누이여 꿈꾸자 그곳을 가서 함께 사는 감미로움을 한가로이 사랑하고 사랑하다 죽으리 그대를 닮은 그 나라에서 그 흐린 하늘의 젖은 태양은 나의 마음엔 신비로운 매력이거늘 눈물 속에서 반짝이는 알 수 없는 그대 눈동자같이 그곳에는 모두가 질서와 아름다움, 사치와 적막, 그리고 쾌락 시집 악의 꽃의 시인인 보들레르의 여행의 초대에는 보들레르가 마리 도브랭에게란 부제목도 붙어 있습니다. 보들레르는 청년 시절 방황하다가 동방의 인도로 떠나는 배에 올랐죠. 하지만 출발하자마자 여행에 대한 회의 때문에 그대로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몇 여인에 대한 강렬한 연모의 감정에 휩싸이는데요. 그중 세 번째 연모의 대상이 바로 마리 도브랭이었습니다. 보들레르는 마리 도브랭을 통해서 비로소 육체적인 욕망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사랑의 가치를 깨닫죠. 그리고 다시 여행에 강렬한 유혹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번엔 실속에 너는 아느냐 미지의 나라에 대한 향수와 조바심 있는 호기심을 우리를 가련한 일상에서 해방시켜줄 이 알 수 없는 열병을 이라고 여행을 예찬했죠. 그러면서 그녀에게 함께 떠나자고 한 시가 여행의 초대입니다. 저는 제가 저를 초대하는 여행을 하는 셈이지만 제게도 이번 여행이 시의 후렴구로 계속 반복되는 문장 거기에는 모두가 질서와 아름다움, 사치와 적막, 그리고 쾌락 그런 문장 같은 여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쾌락은 빼겠습니다.
오늘 여행 가방 수고의 두 번째 문장은 잉게보르크 바흐만의 산문집 30세에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그는 짐을 챙기고 자신의 방과 주변, 자신의 과거와 결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행을 한다기보다 떠나버려야 하는 것이다. 이 해를 맞아 그는 자유로워져야만 한다.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한다. 장소를, 사면의 벽을, 인간들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묵은 계산서를 청산하고 식당의 단골 친구들에게 퇴거를 신고해야만 한다. 잉게보르크 바흐만은 오스트리아의 시인이자 소설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작품 중에서 세상에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산문집 30세죠. 어렸을 땐 막연히 생각합니다. 30살쯤이면 직업도 생활도 인격도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안정되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기는커녕 20살 못지않게 여전히 미성숙하고 불안하고 갈팡질팡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의 모든 것과 한 번쯤 철저히 결별해 보는 것이죠. 아주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저는 30살은 아니지만 여전히 30살처럼 불안하고 갈팡질팡하니까 바흐만의 얘기대로 이렇게 갑자기 멀리 떠나는 중입니다. 내 그대에게 말하노니 일어서서 걸으라. 그대의 뼈는 결코 부러지지 않았으니 하는 그녀의 문장이 시키는 대로 뼈가 부러지지 않았으니 일어서서 먼 곳에 도착하는 중입니다. L'invitation au voyage de Charles Baudelaire. Mon enfant, ma sœur, songe à la douceur d'aller là-bas vivre ensemble, aimer à loisir, aimer et mourir au pays qui te ressemble, les soleils mouillés de ces ciels brouillés. Pour mon esprit ont les charmes si mystérieux de tes traîtres yeux, brillant à travers leurs larmes. Là, tout n'est qu'ordre et beauté, luxe, calme et volupté. Des meubles luisants, polis par les ans, décoreraient notre chambre. Les plus rares fleurs, mêlant leurs odeurs aux vagues senteurs de l'ambre, les riches plafonds, les miroirs profonds, la splendeur orientale, tout y parlerait à l'âme en secret, sa douce langue natale. Là, tout n'est qu'ordre et beauté, luxe, calme et volupté. Vois sur ces canaux dormir ces vaisseaux dont l'humeur est vagabonde. C'est pour assouvir ton moindre désir qu'ils viennent du bout du monde. Les soleils couchants revêtent leurs champs, les canaux, la ville entière, d'hyacinthe et d'or, le monde s'endort dans une chaude lumière. Là, tout n'est qu'ordre et beauté, luxe, calme et volupté. Charles Baudelaire, Les fleurs du mal, 1857.